재밌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넌 애완동물 갖고 있니? 갖고 싶으면? You have a pet. 그렇죠. 자,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너는 가지고 있니? 말고 너는 가지고 있다. 'Do you have a pet?'은 위에 써있다시피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고요. 이거 말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너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는 누가 네가 무엇을 애완동물을 구한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다를 만드는 게 누가 다 만드는 거죠?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뭘까요? 뭐라고? You have. 그렇죠. 그래서 have는 무슨 뜻이에요?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그렇죠. 가지다. 저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어요? 뭐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면, you have a pet 하면 되겠고. 그러면,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뭘까요?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지 않다. 마스크는 코까지 가려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넌 애완동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뭐죠? 자, 이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혹시? 응? 자, 이거 중1 때 하는 게 이거라고 했고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했어요. 채연이만 안 했어.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있다? 가지고 있다 하다시가 안에 두가 들어있고요. 넌 갖고 있니는 뭐예요?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넌 갖고 있지 않다. 채빈아, 너 되게 내는 순서가 이상하다. 이건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이거 시험 칠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숙제부터 먼저 내고 그 다음 시험 쳐야지. 알겠죠? 순서를 지켜주세요. 자, you have, do you have, you don't have. 하다시 가지고 있을 때, 하다시가 들어있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Do you have a pet? You have a pet.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난 그렇다. Yes, I do.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 뭐? I have parrot. 어떻게 써요? Very good. 좋습니까? 자, 여기에 Yes, I do는 뭐 해왔어요? 그래, 난 애완동물 갖고 있다. Yes, I have a pet. 그래, 난 애완동물 갖고 있다. Have a pet. 저 have a pet이 무슨 뜻이니까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그래서 do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안 가지고 있으면 아니야, 나 애완동물 없어라는 대답이었으면 그렇죠.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 No, I don't have a pet. 그니까 여기는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앵무새 parrot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라는 거한번더 나오죠. 그래서 뭐였더라?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나는 그래. Yes, I do. 그 다음에 나는 분부어. 그렇죠. 골드피쉬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골드 썼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 yes, I do 할때 do는 뭐 대신 왔다고요? Yes, I have a pet. 됐습니까? Yes, I do. I have a goldfish. 오케이. 계속해서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데 묻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do you지 are you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난 갖고 있어. Yes, I do. 그럼 I have a hamster too. 햄스터 어떻게 쓰면 돼요? 햄스 투가 써서 or er.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tar. I have a hamster too. 됐습니까? 오케이. 햄스터를 스펠링을 좀 틀렸네요. 아깝네요. 자, 그 다음에 거북이도 나오는데요. 거북이 소리는 뭐고? turtle, turtle. 쓰는 법은? 뭐? 오케이. 자, 소리가 turtle인데요. 얘는 tooler 같은데, tooler, tool, er이 or, tooler, tooler가 아니고 turtle이잖아, turtle. 오케이, turtle는 turtle,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turtle.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북이 쓰기 연습 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도마뱀이라고 썼네요. 도마뱀은 좀 다른데, 물론 이 녀석이 도마뱀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이구아나가 나오죠. 이구아나. 이구아나는 이구아나죠. 그쵸? 오케이, 이구아나는 어떻게 쓰나요? 그렇지. 이거 무슨 소리고? 얘가 무슨 이구아나 전체에서 아이가 내는 소리는 이. 얘는 구. 얘는 아. 얘는 이구아나 되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햄스터랑 털을 햄스터 쓰는 거, 털을 쓰는 거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